테슬라 3월 달에 CPC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 7만 6천 대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도량이 7만 6천 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중국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약 2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조만간 25% 30% 점유하면 테슬라는 넘사벽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의 수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중국 수요가 없어 테슬라는 가격이 인하돼도 안 팔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25%가 넘었다는 것은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BYD와 경쟁해서 테슬라가 비교 우위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25,000불 차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25,000불짜리 전기차가 중국에 판매되면 50% 이상 테슬라가 점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중국의 점유율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아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테슬라 차가 수요가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결국 EPS를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으면 결국 주가는 폭등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트위터를 S컴퍼니에 합병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는 S컴퍼니에 뉴얼링크랑 보링컴퍼니 등 트위터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S컴퍼니가 13빌리언 대출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 트위터 빚을 갚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